자, 우리 채무행정론 마무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예상결정 이론에서 이제 LIBS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이제 들어와 보는데, 미국의 이제 1912년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에서 이제 채택을 하라고 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후보위원회가 있죠. 후보위원회. 후보위원회에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 강조로 1950년도에 이제 투만 대통령이 연방정부에 도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도 도입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뭐 시험에서 크게 뭐잘 다뤄지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퍼포먼스를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사업이 이게 성과가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할때 예산을 어떻게 짜냐면요, 그 밑에 이제 그거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산액을 짤때 말입니다.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짜는 거예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를 뚫는다. 그러면은 고속도로 뚫을 때 킬로미터당 얼마가 들지? 이거를 이제 산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업무량이니까 몇 킬로미터 뚫는 거야? 이래가지고 곱하기 하는 거죠. 1킬로미터 뚫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 된다 그럴까? 한뭐어 100억이 든다. 뭐 이렇게 하면은 100km 뚫을 때는 10조? 뭐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계산을 해내는 방식이 여기에 이제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에서의 예산액 산정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은 퍼포먼스를 따진다, 잰다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단위 원가 산출을 하는 그 기준이 완전 명확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업무량과 단위 원가를 측정할 때 그게 이제 확실한, 요, 이제 원가인 것인가, 업무량은 정확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단위 원가와 업무량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따지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다시 말해서 성과 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과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우려가 되는 면이 있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국회 통제력이 그만큼 미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국회가 뭐라고 문제 삼으려고 그러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면은, 아, 이게 이만큼 썼지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되받아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성과가 났어? 그런데 그게 최선이었어? 확실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의 측면, 경제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최선의 대안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PBS에서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요게 투입 대비 산출이 남는 장사였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걸 뭐 문제 삼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사업을, 10조를 써가지고 만족감은 3조 이상 만족감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하고 10조까지 안 쓰고 8조만 쓰면서, 그러면서 한 12조의 만족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따지면 더 남는 장사는 그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거를 세상의 모든 대안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예산 이만큼 써서 이만큼 성과 냈다 하면은 잘했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가서 통제력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통제력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 트루먼 행정부 때쯤 오면은 이때는 이제 대공황을 지나면서 행정국가 시대가 확실하게 왔거든요. 이 속에서 이제 국회의 견제력이 미약해졌다라고 하는 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장점을 한번 가볼게요.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함을 극복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행정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신축성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사업 계획 및 활동이 제시됐다. 그 전에는 인건비 얼마야? 야, 여기 재료비 얼마야? 이런 식으로 따졌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사업 단위별로 바뀐 거예요. 사업 단위별로. 요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런 편의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정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이 정부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기도 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수립이 또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책 수립이랄 게 별게 없잖아요. 정책 수립이 별로 없지. 뭐, 우리 조직이 굴러가는데 얼마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예산만 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프로젝트별로 짜기 때문에, 아, 그것은 이제 정책 단위의, 이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편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효과적 합리적인 재정 통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LIBS는 또 단점이 국회가 통제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통제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통제에 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딱딱 끊어서 본다면은 조금 이제 견제하기가 좀 수월한 면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하고 관리층에게 효율적인 관리 수단을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국회 통제 말고 관리자, 조직의 관리자가, 야, 니들 요즘에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따질 때. 야, 니들 그 프로젝트 다 잘했어? 야,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이제, 상급자가 관리하기가 좀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했을 때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야 되는데 이 투입과 산출의 결과가,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적의 분석 평가 환류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분권화 그랬는데, 신축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쪽에서 의사결정의 분권화가 온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게 되면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엄격한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엄격한 재정 통제가 곤란하다. 이게 통제가 좀 약화되는 거죠. 원래 통제와 신축성은 좀 상충성이 있잖아요, 둘이. 영어로 트레이드 오프. 그죠? 트레이드 오프 관계요. 하나가 올라오면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성이 확보가 되면 그만큼 통제력은 약화가 된다라고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국가 계획 이런 것까지는 관심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관심 없고, 각각의 이제 사업 주체들이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위 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 정도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업무 측정 단위의 선정이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단위를 어떻게 자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단위 원가를 어떻게 이제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런 걸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요, 이게 뭐 이제 7급 시험 같은 데에서 특히 신성과주 예산 제도 같은 거를 가끔 또 물어봅니다. 이제 성과주 예산 제도가 리뉴얼 된 거죠. 이제 신성과주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산출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예산 제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아웃풋하고 아웃컴하고 기억나십니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때 말이에요. 정책평가 같은 걸 할 때, 그때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우리가 이제 인풋이 있으면,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와요. 맞아요? 인풋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궁극에는 이것이 임팩트. 임팩트까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이다 그랬던 그냥 산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뚫었어.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냐? 투입은 얼마냐? 그랬더니 투입이 뭐 10조가 들었습니다. 야, 그럼 산출이 어떻게 됐어? 100km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이게 산출이에요. 그래서 산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10조를 들여서 100km 도로를 뚫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야, 그럼 그 결과가 어떤데? 라는 질문이 따라붙어야 돼요. 결과가 어떤데? 여기요. 연인원, 뭐, 여기 차량 통행이, 하루에 50만 대쯤 이렇게 통행을 하면서, 주변의 통행도 원활해지고, 여러모로 교통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게 결과예요. 아웃컴. 아, 그래, 많이 이용하는구나. 잘 됐다. 야, 그런데, 그래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대? 이런 질문까지 가야죠. 이게 이제 임팩트입니다. 영향. 그래서 이것이 미친 영향은 뭐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삶의 만족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통행했다. 여기까지가 아웃컴이거든요. 근데 궁극에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아졌어요 라고까지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이제 그런 건데 신성과주 예산제도는 그 중에서 어디에 주목하냐면 아웃컴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아웃컴 아웃풋이 이만큼 나왔어? 그러면 이걸 얼마나 많이 이용해? 결과가 어때? 이런 게 이제 아웃컴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성과주 예산제도라고 이야기를 한다. 구체적인 산출물을 강조하고 예산 운영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통합 성과 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그 성과주의의 어떤 흐름은 그대로 이제 이어받으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신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웃풋까지만 관심 가졌던 영역을 아웃컴까지 좀 이제 확장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그렇게 받으시고, 계획예산제도로 이제 넘어갑니다. PPBS. 이 PPBS는 이제 존슨 행정부에서 5년짜리 장기 예산을 짜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입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달하게 된 계기는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들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5년 뒤에 예측이 가능해졌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 기법은 나리나리 갈수록 발전하죠? 그렇잖아요. 통계 분석 기법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래에 우리가, 미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준비를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존슨 행정부가 이제 예산에까지 반영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통계치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초창기 때 그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애덤 스미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내세우면서 전제조건 두 가지일 것 같다. 하나는 완전 경쟁시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수요자도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고 공급자도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아야 된다. 이런 게 전제로 깔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제는 합리적 인간들.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둘 다 비현실적이다. 기술이 진보하고 그 다음에 또 자본 투입 규모가 커지면서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간 자체가 합리적이긴 척은 하는데 완벽하게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도 해드렸나? 우리가 이제 보통 소비하는 건 과시소비를 해요. 과시소비랍니다. 과시소비.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남들한테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내가 좀 세 보이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 보이려고 하는 소비. 뭔지 알아요? 세 보이려고 하는 소비.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 왜 유명 메이커 거 삽니까? 나 이런 것도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목적이 사실은 있잖아요. 아닌 척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러면은, 아니야! 라고 해야지. 안 그러고, 맞아. 난 남들한테 세 보이려고 비싼 물건 사. 유명 브랜드 사. 이렇게 하면은, 불합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합리화를 막 해요. 내가 비싼 거를 살 만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강조를 합니다. 에? 세 보이려고 하는 거. 응? 저기 뭐야? 뭐지? 그 가방 브랜드 중에, 아르메스인가? 뭐지? 그게? 뭐죠? 프랑스 거 있잖아. 나 잘 모르는데. 헤르메스? 아닌가? 뭐지? 아 있어. 근데 그 가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며요. 어깨에 육박하는 가방도 있다고 그러던데. 아 있어. 아무튼 그건 비슷한 이름이야. 다 외국말 다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무슨 뭐 저 1,000만 원이 넘는 것은 뭐 예산 일이고 그거보다 더 쭉 가면은 막 한 어깨에 육박하는 것도 있대요. 에르메스. 아씨 에르메스. 근데 비슷하잖아 다. 그러니까 그 에르메스. 에르메스라고 하는 게 가방이 그렇다는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는 뭐 저 어디 뭐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 가방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다가 뭐 눈알 두 개 이렇게 붙여놓은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이거 디자인권 소송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브랜드의 그 가치 훼손될까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예민하던데 당연하죠. 왜냐면 사람들한테 거기는 이게 남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디자인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목적으로 파는 상품이거든요. 이런 과시소비, 과시소비를 하는 등등 인간은 불합리한 선택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는.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불합리한 선택 좀 하면 어때요? 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냥. 그잖아요. 너무 이렇게 과도한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뭐또 내가 남들 사는 거 나도 한번 사보고, 사보고, 나도 이런 거 샀어 라고 만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거지만, 좀 그러면 좀 어때? 돈 모아가지고 어머니 생신 때 말이야, 가방 뭐 1,000만 원짜리는 못 사주더라도, 한 7,80만 원짜리 가방이라도 한번 들고 다니시라고 사주면 그 합리적 선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그런 것도 하면서 사는 거지. 인생이. 안 그래? 그 사랑 고백하면서 다이아몬드 좀 그거 어디다 써먹어? 돈 없으면 끓여 먹나?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상징물 같은 걸로 소비하는 거니까 아주 합리적이진 않더라도. 그런 것도 하면서 사는 건데, 경제 논리로 보면은 그거는 파이예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이제 계획 예산 제도 정도까지 넘어오면, 이때는 이제 뭐예요? 합리적 경제인 같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과도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도 뒷받침해 줄수 있고, 이 통계 기법들도 발달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미국에 있는 이 경제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예산을 짜고, 이런 걸할 때,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이 부분이 현실과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알겠죠? 네, 개인 소비에서도 불합리성이 있는데, 이게 뭐,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관료들이 항상, 항상 이렇게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그닥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합리성에 근접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또 획득할 수 있는 주변적인 어떤 상황들이 딱 오게 된 겁니다. 오게 됐고, 그 다음에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기본 원리 그랬을 때, 한목적성 그랬습니다. 한목적성. 계획 예산 제도의 특징, 기본 원리가 한목적성. 국가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우리 국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뭐 목적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은 헌법 보셨잖아요. 헌법. 헌법 보면 뭐라고 나와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잖아. 아, 이거 민주주의를 통해가지고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또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의 문제를 좀 어느 만큼은 정부가 개입해서. 이를테면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보면, 이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을 빌려다 보자면은, 아, 이게 이렇구나. 너무 격차벌어지면 또 그것도 줄여서 삶의 질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성이에요. 그러면은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이 계획 예산 제도 같은 걸 짠다 그러면은 모든 예산의 방향성이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짜져야 될거 아니에요.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게 한 목적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을 좀더 많이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점진주의 예산 이론들이었잖아요. PBS까지는.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무난하고 만족감을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최선에 대한 한번 찾아내 보자. 이 과학기술 통계 분석 기법들도 이렇게 발달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최선에 대한을 제대로 한번 찾아내 보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경제적 합리성을 이제 추구하기 시작했다. 능률성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한목적성 얘기했으니까 효과성이 좀 연결되는 거죠. 효과성, 목적에 대한, 목표에 대한 달성의 정도를 우리가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장기적인 시계, 그래서 5개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 각해서 프로그램을 분석,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잖아요. 이상적이고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일단은요, 동그라미에서 한번 봐보세요. 사업 구조. 사업 구조를 보니까 프로그램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테고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엘리먼트.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짜고,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짜고, 그 다음에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들을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6번에 보면은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닝이 이제 5년짜리 이런 걸 짠다면,
그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고 이거에 따라 버제팅을 한다.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의사결정이 일어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결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상층 부하 결정에서 하층 부한테 내려 보내는 방식이란. 다시 말해서 이것이 뭐예요? 보통업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다? 아, 탑다운 방식이다 이거죠. 탑다운 방식. 의사결정을 일어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성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통합적 운영,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할거주의를 지향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할거주의는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보통업 방식으로 하면 할거주의가 나타나요. 제가 이거 총액배분 방식 얘기할 때 예전에 그런 얘기 안 해줬나?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보통업 방식으로 짤 때는, 상향제로 짤 때는 이게요, 같은 부에 있는 국끼리도 대화를 안 한대. 국끼리도 대화를 안 한대요. 국끼리도 대화 안 한다는 얘기가, 국이 뭔지 알죠? 과가 있고 그 위에 국이 있고 그 위에 실이 있잖아요. 국 단위별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디 도시계획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이 도로는 도로대로 뚫고 철도는 철도대로 고민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같은 데에서도 철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도로국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끼리 서로 대화를 안 한대요 원래.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네가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자기네 이제 조직도 키우고 이럴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을 많이 따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예산 낭비도 있는 거죠. 응? 예산 낭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인천공항 가는 길, 그 길에 보면 고속도로 나 있고, 그죠? 고속도로 나 있고 철도도 나 있고 다 나 있죠. 근데 철도가 맨 처음에 어떻게 욕먹은지 알아요? 철도가? 옛날에 이거 BC 얘기할 때도 한번 사례로 말씀드렸을 텐데, 철도 맨 처음에 뚫었을 때요, 사람들 누워서 다닌다고 막 욕했다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누워서 간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처음에. 지금은 어떻게 해서 이게 맞춰졌는지 얘기했었잖아요. 그 중간중간마다 신도시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긴 하다. 이게 참 욕먹어 마땅한 사업 추진이었지만은, 그러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또 철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 주변으로 신도시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청라역을 한번 가봤더니, 청라 국제도시인가 뭐 해가지고 역을 가봤더니 진짜 외진돼 있더라고요. 외진돼 있긴 한데도 그 저 옆쪽으로 청라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들어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버스 같은 거 타고 시내버스 타고 이제 거기 오는 거예요. 청라는 보니까 내부에 순환하는 버스 같은 거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오나 봐요. 외진돼 있는데. 그래도 그 버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종도에 가면 하늘도시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기 뭐야, 그거 타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 도시가 생기지. 영종도에, 거기가 말이야, 영종도에 거기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전엔 또 섬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도시가 생길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 정책학 때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 이전에, 원래요, 이렇게 공항 같은 거 만들고 외진대다 이런 거 만들 때는요, 외국에서는요, 순찰을 지킨대. 먼저 철도를 내고, 이 얘기도 한번 해줬죠. 철도를 내고, 인부들이 그걸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다 해놓고, 자재도 그걸로 실어나라고 말이야. 이래놓고서는 철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데 그 철도로 다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도 뚫고.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동시에. 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보면은 그게 각 국이 자기네 예산 달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랬던 것이요. 총액 배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요. 국에 있는 직원들끼리 서로 다른 국인데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토교통부에 내려오는 예산이 이만큼으로 한정돼서 내려왔어. 그럼 이걸 갖고 자율 편성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어쩔 수밖에 없어요. 야, 다 와보라 그래봐. 국장들 모이라 그래봐. 이래가지고 국장들한테 야, 예산 이만큼 왔는데 니네 필요한 게 뭐야? 이래가지고 너네는 얼마야? 합쳐봐. 얼마야? 야! 택도 없어!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지금 기재부에서 내려온 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안 돼, 조율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합리화될 수 있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면. 보통업 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예산을 무조건 늘려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필요한 사업, 불필요한 사업, 또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과 나중에 해도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내부 소통도 잘 되고.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자원벌분의 합리화, 절약과 능률의 실현,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다 그랬죠? 할거주의의 방지. 이런 것도 나오네.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서로 의료원거렸단 말이에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같이 힘을 모으겠지만은 평소에는 자기들 안에서 국끼리도 막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조직 내부의 좀 문제점들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 근데 얘도 계획 예산 제도도 어때요? 얘도 탑다운 방식이잖아요.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할거주의를 지향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점은 어떻게 되어 보니까 목표의 다원성과 정적 성격, 그리고 이해관계 의견의 대립 등으로 인해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5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죠? 너무 많이 달라요. 복지를, 보편적 복지를 더 확대할까요? 어때요? 기본소득 같은 것도 좀 도입해볼까? 어때요? 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선별적 복지를 좀 할까? 아니야? 지금 복지를 좀 줄일까? 어떤 게 좋아요? 남북관계는 어떻게 할까? 가서 한 대 줘 박아볼까, 한번? 어떻게 되나? 줘 박아볼까? 야, 우리 국민 죽였냐? 그러면서 가서 한번 줘 박아볼까? 그 다음엔 어떻게, 너 어떻게 될까? 까불면 우리가 더 큰 힘을 막 할까? 막 미국 바짓가랑이 붙잡고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면은, 북한이 간접적으로라도 사과를 했으니까, 응? 김정은이 좀 독특하긴 해요. 갑자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질 않나? 아니, 뭐 보셨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네. 어색하시죠? 어색하죠? 어색한데, 말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건 좀 독특한 일이에요. 독특한 일인데, 봐봐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이 되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 오히려 못해, 우리 대통령은. 오히려 못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대파들이 막 말할 수 있으니까 못해, 정치적으로. 근데 북한은 권위주의 체제니까 오히려 또 하는 거예요. 응? 저렇게 말하면은 그걸 따르게 돼 있으니까. 말하면 말이라도 한마디 그렇게 또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살 당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거 문책하겠다. 뭐, 그리고 뭐, 미안하다 그랬나, 그때? 뭐, 사과한다고. 뭐,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북대화를 더 잘해가지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하고 말이야. 교류를 하고, 5년 뒤에는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서로 좀 평화롭게 이렇게 살면 좋잖아요. 종전선언도 하고. 어때요? 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5년 뒤의 모습을 합의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 믿어? 그러니까 니들이 멍청한 거야. 저게 다 술수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실제 있을 거 아니에요. 본질은 안 달라졌잖아, 뭐 이러면서. 저도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남북 연락사무소 막 폭파하고 그럴 때, 돌았나,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너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사람들이 막 뭐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나 가장 예민한 남북관계나 이제 복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합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뭐 방향성은 좋지만 이게 과연 되겠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 계량화를, 아까 보니까는 뭐 계량화 기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지만은 완벽하지도, 완벽한 것까지는 못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똑같은 경제 지표를 놓고도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해석이 달라요. 그런 점도 이제 어떤 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는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량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계량화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 힘이 세진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알아요? 기업은요, 계량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엄청 쉽지? 야, 얼마 벌었어? 비용은? 빼봐. 남았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 계량화가 돼.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챙기는 사업을 해. 계량화 해보세요. 왜 얼마나 치 만족감이야, 도대체? 도대체? 이론상으로는요, 모든 걸 다 만족감을 따질 수 있대. 상대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그죠? 상대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그게 정확하진 않잖아요. 정확하진 않아. 각자 주관적인 영역이 개입이 되고 그래요.
그죠? 어떤 걸 얘기해 볼까? 뭐 어떤 정책 같은 게 있을 때 만족감.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일산 호수공원. 이게 전국에 있는 호수공원의 이게 어머니격이죠? 그러니까 이 호수공원 보고 부러워서 요즘에 신도시는 다 호수공원 만들잖아. 근데 이만큼 잘 된 데도 없어요. 그죠? 예, 네, 만족감은 어떠세요? 아, 잘 안 가죠? 옆에 있어도. 그죠? 옆에 있어도 잘 안 가. 저도 옛날에 다른 동네 호수공원 바로 앞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거기서 한 4년을 살았거든요? 4년을 살았는데, 아, 호수공원에 매일 운동하고 좋겠다 그러고 이사 갔어. 그리고 호수공원에 한 10번 갔나? 거의 뭐, 거의 안 가고, 아, 내일 가면 되지. 이러면서. 자꾸 이제 그렇게 되던데. 아무튼 간에, 갔다 온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치 만족감이냐. 다 주관적이에요. 계량화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만족감을 높여준다든가 말이에요. 형평성을 도모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요, 뒷전으로 밀려. 이렇게 되면. 수익 사업 같은 거 비슷한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바로바로 채택. 바로바로 채택. 근데 이게 계산하기 어려운 분야. 우리의 어떤 질적인 만족감 같은 걸 채워줘야 되는 분야들은 뒤로 밀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계량화를 좋아하니까, 이거 할 때는. 설득력도 계량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더 유리하고, 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참여가 좀 부족해질 수 있죠? 위에서 내려꽂잖아, 예산을. 야, 니네 이런 일 해야 돼? 너는 이런 일 해야 돼? 반론이 없어야 돼요, 이것은. 반론이 생기기 시작하면 장기 계획을 못 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하부기구의 자율성이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이게 아까 뭐 지표로 이렇게 얘기하면 형평성 같은 거를 살리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것만 보면은요 정치적인 타결이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이제 우위에선 정당이 됐어요. 이거 우리 역사에서 몇 년 안 된 얘기잖아요. 우리 역사에선 거의 보수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할 때 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수가 유리한 쪽으로 예, 무게 중심이 더 가 있는 쪽으로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달라진 건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뭘 원해요? 아, 저 경상 지역을, 경상도 이제 나왔어, 경상도. 경상도 지역을 좀 이제 안정적인 지지세로 좀 바꾸고 싶어 해. 그렇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실제로도 경상도 쪽에 그 저 내륙 쪽 있죠. 여기는 좀 낙후돼 있었던 상대적으로. 저 해안가는 좀 발달돼 있을지 몰라도 내륙 쪽은 낙후돼 있어. 소백산맥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그래서 거기다가 뭐 만들어줬다고 그랬어요. 제가 BC 얘기할 때 이것도 얘기하지 않았나? 영남 내륙 고속철도 만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주 쪽으로 가가지고 통영, 거제 여기까지 뚫고 내려가는 거. 이거 BC를 면제해줬어요. 예타를. 이거 정치적 고려입니다. 이것은. 어? 정치적 고려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경상남도 도지사 민주당 사람이죠.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 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 뭐 이래가지고 퇴임한 다음에 비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뭔가 보여줘야 그 다음에 연임을 하든 뭘 하든 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침 또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한 까닭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가 되게 보수적인 동네예요. 영남 내륙 쪽. 여기는 이번 총선 때에도 그냥 거기는 뭐 저기 보수 정당 판입니다. 그냥. 그런 데니까 거기에 뭔가 내가 해왔다.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경제적 합리성으로만 가면요. 절대 못할 일이에요. 거기 사람이 안 사는데, 나 이사 나가는데 뭘. 그런 동네에 그, 저 하기가 어려워. BC가 안 맞아. 못해. 정치적인 판단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또 하나 제가 그 얘기도 해줬나? BC 얘기할 때? 그, 저 아시아 문화의 정당? 얘기해줬나요? 광주에 있는 거? 이거 노무현 정부 때 BC가 전혀 안 나오는데, VIP 관심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VIP 관심사항, 정치적인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그게 국가가 적자가 나더라도 메꿔주는 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대. 이거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심지어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그 뭐 극장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 이게 전시 사업 이런 게 그런데다가 이거 뭐 저 올해까지 지원이 끝나면 그 적자를 다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아직도 적자예요. 근데 그거 왜 만들어준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이에요. 정치적 목적.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광주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준다. 광주예요. 광주. 이게 지역주의만으로 놓고 보면 같은 민주당이어도 이 사람은 저쪽 사람이잖아. 경상도 사람.
근데 광주에서 경선할 때 막 확 밀어줘가지고 1등 만들어줘가지고 그때부터 바람을 타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정책 고려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들, 에 그래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또 보잖아요. 아무튼간에 그런 정책 고려가 있었을 법한데, 있었을 법한데, 그런데 있잖아요. 예, 이런 논리가 아니었다면 거기서 뭘 만들어줍니까? 광주나 이런 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 줄어드는 걸 뭘로 막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별로. 이런 것들이 정책 고려의 필요성. 그러니까 이게 또 부정적으로 읽힐 면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표를 의식해서 그러는 거라 이렇게 또 보면서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뭔가 하나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또 이제 이렇게 PPBS 같이 경제적 합리성을 더 우선시하면은 그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배제되는 게 꼭 또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이해돼요? 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의회의 지위도 약화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행정부가 짜가지고 내려보내는 방식이라 의회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목표관리제도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BS하고 이제 MBO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MBO는 닉슨 대통령 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그래서 자, 그런데 MBO는요 이제 1년 단위로 다시 바꾼 거예요. PPBS는 5년 단위지만 MBO는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 차이점을 잘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MBO는 1년 단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공부해 봤잖아. MBO가 뭐예요? 자기 목표를 자기가 짜는 거예요. 자기 목표를 자기가 짰다는 거라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 그럴 때 MBO 짜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당신 내년 목표 짜봐 이러면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 내년에는 안 해본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목표를 못 짜요 잘. MBO가 먹혀드는 데는 어떤 거냐면은요, 매년 반복적인 업무를 할 때, 그럴 때 MBO를 맡기면은 작년에 이만큼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이만큼 할 거고 내년에는 이만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나와줘야 된다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게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MBO는 1년 단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다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5년짜리 5년짜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1년짜리만 해. 이런 걸 바꿔버렸어. 바꿔버렸고, MBO는요 스스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스스로 자기 목표를 자기가 세우기 때문에 분권적이고 참여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내부적이에요. 외부지향이 아니에요. 국가 전체가 잘 된다 이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우리 조직의 목표에 내가 부합하게끔 나도 이만큼은 하겠다 이런 접근을 하는 것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순한 산출량에 이제 치중을 하게 된다. 아까 계획예산 제도는 이제 여기 보면은 비용과 편익 같은 것들을 다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MBO는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작년보다 양을 이만큼 늘렸다. 눈에 보이는 계량적인 양으로 승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많이 늘리려고 한다, 산출 양에 치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이고 개별적이다. 아니 여기에 이제 내년에 나의 목표는 이겁니다 라고 할 때 전체적인 모습을 잘 봐요? 아니면은 자기의 입장만 고려해요? 후자죠, 후자. 그런 것들을 모아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분적 개별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 기획의 책임도 분산돼 있죠. 각자가 다 자기 목표를 자기가 짜는 거니까. 그 예산제도 이걸 적용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사업량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자기들이 짜고 여기에 필요한 돈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PPBS를 완전 다 뒤집어버린 겁니다. 완전 다 뒤집어버렸다 이렇게 되고, MBO는 묶을 때 얘를 이제 총체주의 방식에다가 같이 끼워서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좀 족보가 약간 좀 애매해요. 총체주의라 하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거하고는 좀 또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약간 깍두기스럽게 같이 봐두시면 되고,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잘 파악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밑에는 지금까지 얘기한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기획 예산제도 요거에 대한 이제 그 비교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복습할 때 아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복습을 해보시고, 이제 연기준 예산은 카터가 도입했다. 70년대 후반에. 카터도 4년밖에 임기를 못 채웠어요. 카터가. 아주 잠깐한 거예요. 연기준 예산이라는 게. 아주 잠깐한 거예요. 잠깐하고 레이건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 연기준 예산제도 다라고 했을 때 제로베이스라고 그랬죠. 다 리셋 버튼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감축관리예요. 감축관리. 여기까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보니까 미국의 예산제도의 변천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예산제도의 변천을 보는데, 이 변천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일단은, 이게 LIBS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LIBS, 그리고 이제, PBS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PPBS가 나왔고, 그 다음에가 MBO가 있었고, MBO가 있다가, 그러다가, ZBB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ZBB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LIBS가 지향하는 게 뭐냐면요. 지향하는 게 여긴 통제지향이에요. 통제지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BS는 아까 나왔었는데 용어가 관리지향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관리지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지향, TBS가 관리지향. 자, 그 다음에 PPBS다 그랬을 때는요, 계획지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획지향이 되고, 그 다음에 MBO다 그랬을 때는요, 목표지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지향, 목표지향 이렇게 얘기하고요. ZBB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감축지향이라고 그래요. 감축지향.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지향하는 바가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도 요 짝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지향하는 바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 그때 지향했던 그 방향성이 조금 있다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마지막으로 ZBB로 왔는데 감축지향입니다. 감축지향. 이때는 있잖아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갔을 때예요. 그래서 자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요거가 있잖아요. 좋은 점은 이제, 말 그대로 감축하는 거예요. 예산 낭비를 줄인다. 라고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문제점은 어디 있어요? 문제점 어디 있을까? 문제점은요, 이게요, 누구나 다 예산 전문가가 돼야 돼, 이게. 연기준 예산을 짜게 되면은, 이 관료들이요, 전부 다 예산 전문가가 돼야 돼. 나 예산 짜는 기술자여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갖추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다가 계속 리셋을 하기 때문에, 리셋 안 해도 될 것까지 리셋을 해. 응?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런 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핸드폰의 용량이 너무 넘쳤어. 그래서 용량이 딸려가지고 말이야. 저장 공간이 없다고 자꾸 나와. 그래서 봤더니 문자가 이만큼 있어, 문자가. 문자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 문자만 지우면 되잖아, 그럼. 문자만 지우면 되는데, 에이, 이게 그냥, 야, 공장 초기화. 이러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때요? 공장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어플 다시 깔고, 그 다음에 그거 뭐 이렇게, 폴더로 묶고, 뭐 하고, 배경화면 바꾸고, 이 시간 많이 들지 않아요? 거의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리셋을 해버리니까, 아니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를 왜 리셋하냐 말이야. 이걸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를 그걸 처음부터 뭐하러 다시 짜냐. 조직 운영비 뭐하러 다시 짜냐. 법령에 지출 의무가 있는 거 왜 뭘 다시 짜냐 이거야. 국방비 뭐 들어가는 거 뭐 뻔하잖아. 새로운 것들만 다시 짜면 되지. 거기 플러스 알파 요인들만. 이거 뭐 상시적인 것들이야 뭐하러 다시 짜냐 이럴 수 있는데, 이 제로베이스 예산은요 원칙적으로 공장 초기화 버전이에요. 매년.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야에 의해도 1년마다 한 번씩 리셋이라면, 그래서 단기적인 시야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짜는 방식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요 편성 절차 5번으로 한번 와보세요. 여기 결정 단위를 이제 설정을 합니다. 결정 단위 어느 정도 단위에서 예산을 니네들이 짜볼래 이렇게 하는. 얘도 상향점 예산이거든요. 0 기준에서 각자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도록 하는데, 그 단위를 어느 정도로 쪼갤 것이냐, 그래서 결정 단위를 자르고요. 그 안에서 결정 항목을 작성하도록 하고,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원은 희소하다며 아까 시크가 그랬잖아요.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소한 자원을 가지고 어디다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남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요, 실행 예산을 이제 편성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실행 예산의 편성. 이래서 이제 편성 절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 단위, 그랬습니다. 결정 단위. 예산을 작성하거나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본 단위가 결정 단위가 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 결정 단위, 거기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결정 항목을 또 이제 작성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것도 이제 프로그램이나 활동 수준 예산 요구에 관해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우선순위를 그러고 이제 작성토록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점으로 가볼게요. 무엇보다도 이건 감축이에요. 돈 낭비를 막는다라고 해요. 리셋을 하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아니 원래 이게 이렇게 기계를 오래 쓰다 보면 둔탁해지면 한 번쯤 공장 초기하는 게 좋긴 해요. 어떤 점에서 좋아요? 가끔 공장 초기해주면 깨끗하게 거기 그 잔해물 같은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게 깔려 있었던 무언가 그 찌꺼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싹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컴퓨터도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밀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느려지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귀찮아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에요.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는 일이죠. 그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낭비되는 요소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쌓았다 긁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원배분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효율성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의 상달의 촉진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의견을 모아서 위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들도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런 점은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요. 분석 평가가 어렵다. 시간과 노력이 과중하다. 자료 부족과 분석, 평가 능력에 제약이 있다. 이게 다 지금 총체주의 방식이다 보니까,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하는데 인간의 합리성에 제약이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한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은 꼭 불필요해서라기보다는 조직의 논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힘없는 조직이 내세우는 사업 같은 것들은 또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초기화, 오늘 컴퓨터를 한번 민다 이런 개념이 어쩌다 한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너무 수시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이제 비판들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ZBB와 그 다음에 이제 ZBB와 VS 뭘 보냐면 일몰 뽑아봅니다. SSL Sunset Row라고 하는 거. SSL Sunset Row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 Sunset Row 우리나라도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네,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행정규제 기본법상으로 봤을 때 규제 일몰제라고 해가지고 규제 기간을 5년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규제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도 크게 잘 안 나오고 그러고 관심 없으면 그냥 흘려서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나요?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인가? 5,000원에 한 마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5,000원에 한 마리. 그리고 이마트 피자. 이마트만 뭐라 그래. 이게 사실은 저기 거 따라한 거 아니야? 저기 어디죠? 코스트코? 코스코 이때쯤 하는 피자. 무식하게 그거 아메리칸 스타일로 말이에요. 엄청 큰 거 주는 거. 그 만 얼마에. 그거 따라 하다가 이마트는 근데 워낙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매장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동네 피자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동네 피자는 이미 다 죽은 것 같은데. 요즘 피자 스쿨이 있긴 있어요? 아, 이게 있어? 네, 그러니까 한동안 그게 되게 히트했는데, 동네 피자가.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도 밀려가지고, 지금은 뭐. 사실은 그래서 냉정하게 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도 해요. 시장에서 지가 살아남아야지. 정부 규제로 거기다가 민 거 맞춘다고 살아나겠냐. 이마트 피자랑 사실은 경쟁이 그렇게 크게 되나? 이슈가 많이 돼서 그렇지.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마트 피자요. 한 번은 먹어도 두 번, 세 번은 잘 안 먹어져. 지겨우면 식어. 그렇잖아. 치즈가 안 늘어나. 안 늘어난다고. 에? 그래서 경쟁력이 그렇게 크게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사이즈가 큰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히려 피자헛이나 뭐 이런 데들이 워낙 할인을 많이 때려요. 걔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걔네는 자본력으로 버티고. 그럼 동네 피자 가게가 죽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프랜차이즈도 다 제약하고 이럴 수 있나? 동네 피자만 살아남으라고 그러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도 뭘 했었냐면은 이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 얼마나 좋아요. 예쁜 얘기고. 그래가지고 다 막았지. 그 동네에도요, 동네 그 슈퍼 보호해준다고 말이에요. 구멍가게들 보호해준다고 해가지고
그저 슈퍼 슈퍼마켓 SSM 알아요? SSM이라고 불렀었어요. 동네에 혹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증점을 못 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한참 이렇게 팽창하다가 거기에 철퇴를 딱 맞은 거예요. 야, 동네에 이렇게 마트 같은 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부자들이 만드는 대형 슈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살아남았지만 동네 구멍가게에서 살아남았나? 그거 다 편의점으로 다 전환되는데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에 의해가지고 거기도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과는 사실은요,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피자집을 동네 피자집을 지켜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골목에 제대로 된 구멍가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규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필요해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해, 가끔은. 근데 그때는 그거 되게 큰 이슈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렸나? 혹시? 한 2010년쯤? 아, 어렸어요? 어렸구나. 자,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럴 텐데 엄청나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정치권도 막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여야 할 것 없이 막 골목상권 지켜야 된다고 난리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다 막은 거거든요.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마트도 에브리데이라는 브랜드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려다가 그거 다 차단된 거예요. 그래놓고 요즘에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뭐 이마트가 뭐 편의점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노브랜드? 뭐 이런 거 이제 빈틈을 노리고 그 빈 시장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안 막잖아요. 크게 안 막잖아요. 동네 그러면 그때는 큰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막고, 이제 조만한 편의점은 들어오잖아. 오히려. 그러니까, 규제가 그때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꼭 그렇진 않다. 지금의 흐름은 좀 달라졌다. 이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일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가 일몰하게 하고 또 규제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요 이제 규제 일몰제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여기는 이제 단기적이에요. 1년짜리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중장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중장기. 뭐 3년 이상, 뭐 길면 6, 7년까지도 가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SSL을 합니다. 그리고 ZBB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산제도잖아요. 물론 미국은 이거를 법의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예산제도예요. 예산제도인데 SSL은 이건 법률입니다. 법률. 법률이어가지고 ZBB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상층에서 중하위층까지 다 관여를 해요. 여기는 중하위층의 관심을 다 담아내는 거지만은 SSL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있잖아요. 최상위 계층하고 관련이 있다. 왜냐면 이 SSL은 법률의 형식으로 딱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상층부에서 이 규제가 필요한지 안 그런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위층의 의사결정하고만 관련이 좀 있다. 여기는 조직에 아까 그랬잖아요. 하위 상달된다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또 중하위층하고 관련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점진 예산과 연기금 예산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되고요. 개인 예산과 연기금 예산의 비교도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미국 제도는 아닌데 CBS라고 하는 게 있어요. CBS 방송국 아니고요. 이거 캐피탈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본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본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캐피탈 버제팅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 자본 예산 제도다 그랬을 때는요, 여기에 이제 발달한 게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인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1970년대가 어떤 시기예요? 1970년대는 여러분들이 안 살았을 시기죠. 그런데 1970년대 역사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일어나고 막 경제적 어려울 때요. 그때 어떻게 갔어요? 요걸로 간 거잖아. 지금 보면 감축하고 작은 정부하고 신자유주의하고 이렇게 갔죠. 스웨덴은 달리 가요. 스웨덴. 민주당 쪽에서 전 대표 했던 양반이 그 얘기했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20년 이상 집권해야 된다 그런 얘기했다가 저런 거만한 놈들 막 욕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요. 그게 뭘 보고 그렇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느꼈냐면 스웨덴이 복지국가 하는데 40년간 3인당 통치해요. 3인당이. 그렇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뭔가 국가 시스템이 싹 이렇게 변하는 이런 게 있는데 너무 5년, 10년 이렇게 하면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정책 만들었다 뒤집어졌다 만들었다 이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취지로 하는 얘기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얘네들은요 70년대도 그래서 대응 방식이 달라요. 70년대 다 이제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이런 거 갈 때 얘네는 어떻게 했냐면 경제 위기네 팽창 정책 이거 가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요 얘네들도 물론 위기가 있었어요. 얘네들도 죽다 살아난 거지. 얘네들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너무 어렵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한 겁니다. 대타협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냐. 발렌베리 가문이라고 들어보셨어? 그런 가문이 있어. 우리나라 치면 이병철 가문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씨 가문. 그래서 거기에 대기업이 있는데 이 대기업에 대해서 니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국가가 규제 많이 안 하고 니네 재벌적인 구조를 유지하게 해줄 테니까 니들이 낼 거 내고 의무 다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갖고 거기는 집안이 세습을 해. 세습을 해. 주주자본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식의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논란이 오늘날 또 우리는 계속 있잖아요. 근데 미국식의 자본주의를 가자 그게 안 좋다. 재벌구조가 또 장점도 있다. 막 이게 설왕설래는 걔는 재벌구조로 그냥 냅둡니다. 냅두는 대신에 세금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산업의 성과물들을 공유하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요 시스템을 오랫동안 이렇게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70년대에도 다른 방식으로 가는데 예산도 있잖아요. 어떻게 짜냐면 이거를 이제 자본 예산 제도라 그래갖고 이제 경상 계정을 따로 두고요. 그다음에 어떤 계정을 또 따로 두냐면은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을 따로 두는 거예요. 자본 계정. 그래갖고 이 경상 계정 있잖아요. 경상 계정 같은 경우에는 좀 일상적인 거잖아요. 일상적인 수입 지출과 관련된 건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균형성 있잖아요. 균형성. 우리가 균형성. 균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 예산. 이런 거를 짜려고 하죠. 균형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본 계정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요, 케인즈주의를 여기다가 이제 반영하는 거예요. 딱. 예산에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랬고 여기는 이제, 균형 예산이 아니고요. 적자 예산. 불경기 때는 적자 예산을 짜고, 호경기 때는 흑자 예산을 짜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떼어버린 거예요, 이걸. 떼어냈어. 그래야지 이게 혼선이 좀 덜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적자를 봤다면 언젠가는 또 흑자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예산 제도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경제위기를 저렇게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하고는 패턴이 다르게 갔어요. 그래서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 간 거예요. 그때 영국도 꽤 잘 나가는 복지국가였지만 영국은 그때 대처리 좀 딱 도입해가지고 복지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을 복지국가라고 안 하잖아요. 복지국가라고 잘 안 부릅니다. 영국을. 응? 영미식의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지 미국보다는 낫긴 한데 예,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모든 서비스는 다 시장에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도 우리는 어때요?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야, 저 슈퍼전파자 저 개념 없는 새끼 저 치료비 그거 받아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트럼프 치료비가 1억이 넘는데요. 며칠 입원하는 사이에. 일반인들이 입원하잖아요. 수천만 원 기본으로 나온대요. 그거 다 사비로 내야 된대요. 걔네는 모든 그런 서비스는 다 돈 내고 사야 된다. 이걸 자유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영국이 그런 꼴이 돼버렸어. 그런데 얘네들은 복지를 유지하면서 왔잖아요.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그때 기여한 게 자본 예산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뭐냐면 정치인들은요. 나 때 더 성장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사례를 말씀드렸나? 노무현 대통령 때 성장률이요. 우리나라가 5%쯤 돼요. 5% 가까이 돼. 평균. 그러고 이명박 대통령 때 한 3%대? 4%? 3, 4%?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2%대? 이렇게 떨어져. 문재인 정부는 이제 마이너스 하겠죠. 이제 지금은. 자, 근데 성장률이 점점 떨어져 왔는데 어쨌거나 그때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성장률이 꽤 괜찮았던 건데 당시에는 그게 불만족이었어요. 우리가 옛날에 말해 십몇 프로씩 성장했던 나라인데 이게 뭐야? 5%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도 그 성장률 없다고 공격받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소회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사실은 이거 저 후보 때 공약으로 5% 성장한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공약에 엇비슷하게 이걸 지켰을 텐데 내가 7% 성장한다 그래가지고
야, 공약을 못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때 7%로 했냐? 원래 준비로 5%인데. 물어봤더니 그때 대통령 그 선거 후보 토론회에 나갔는데 상대편한테 먼저 물어봤대요. 진행자가. 경제성장률 몇 프로쯤 뭐 목표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기 6% 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준비에, 연구에서 준비에 나간 5%였는데 6% 그러면 이거 꿀릴 것 같아가지고 즉석에서 7%로 바꿨대요. 즉석에서. 이게 정치인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은요, 나 때 경제성장 좀 더 했다. 이거 하려고, 이제, 아, 두 눈 부릅뜹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거가, 이 CBS를 도입하잖아요. 그러면요, 어쩔 땐 적자를 짜더라도, 어쩔 때는 흑자를 해서, 장기적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해, 이거 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5%면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 돌이켜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국민들조차도 어땠냐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한테 붙여진 별칭이 경포대였어요, 경포대.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5%밖에 성장 못한다고. 경포대.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이, 그래. 아, 왜 5%밖에 못해?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어? 국민들도 그러니 정치인들은 거기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높은 경제 성장률. 경제가 사실은 지금 호경기여가지고 성장률이 요만하면 최대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더 성장하려고. 근데 그러면 과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경제 안정화에 벗어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욕심이 있어. 그래서 이거의 단점을 지적할 때는 정치인들이 이걸 최종적으로 결정할 텐데 위험하다. 흑자 예산하려고 할 때가 있겠느냐 과연. 이럴 때는 경제 성장을 좀 낮추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하겠냐 이걸. 그럼 계속 적자만 누적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을 같이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장단점이 이제 46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 같은 것들이 있다. 돈을 하도 풀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봐두시면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재무행정론까지를 마무리 했습니다. 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재무행정론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새롭고 까다롭고, 그 다음에 이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저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이래가지고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양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또 공부 잘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정활용을 하는데, 행정활용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끝납니다. 충분히 끝나고, 그럼 이제 지방행정론, 사실상 지방행정론 하나가 제대로 남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마무리 하는데, 시간이 기본 심화 이론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 마무리를 해놓고, 심화에서 제가 이제 심화이기 때문에 법을 읽는 것도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되면은 이제 다음에 뭐 이제 과정들에 녹여내면서라도 법은 꼭 한번 읽을 거예요, 같이. 알겠죠? 법 읽고, 그 다음에 도식화 해놓은 거 있습니다. 도식화. 도식화. 이거 그리고 저기 빵꾸노트.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런 거 연습 다 시킬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행정학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나 이거 너무 낯설다 하시는 분들도,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닥치고 암기입니다. 닥치고 암기. 근데 모든 걸 그렇게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것부터 일단은 외워지는 것부터 닥치고 암기해놓으면 그게 배경지식같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네.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해야 되지만은 또 이해가 전혀 안 될 때는 밑 베이스로 암기를 좀 해놓으면 그러면은 또 이제 나중에 이해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